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미 잡티 검버섯, 칙칙한 피부에 너무너무 좋은 강력한 한방 재료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재료는 미백뿐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화농성 뾰루지, 농을 제거하는데도 매우 매우 효과가 좋고요. 양리적으로는 백반증을 개선하고 상처 치유에도 매우 매우 효과가 있으면서 한의학적으로는 붓기를 빼고 농을 제거하고 피부병이나 대하의 상용약으로 쓰인다라고 합니다. 어떤 재료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짠! 바로 백지입니다. 미나리과에 속하는 이 백지는요, 구리떼라고도 불리우죠. 주로 산의 냇가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랍니다. 어린 잎은 식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뿌리는 잘 말려서 이렇게 백지 가루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팩 재료인 이 백지의 효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따가 거뭇거뭇한 흔적을 강하게 없앨 수 있는 팩도 같이 해볼게요. 예로부터 백지는 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옴, 부스럼, 화농성 피부 질환에 매우 특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냉대하증, 질염, 생식기의 염증성 질환에도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나 치통, 복통 등에도 잘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약성이 얼굴 부위로 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통, 편두통, 치통 등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 또 매우 따뜻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찬 기운을 바깥으로 배출해 주어서 유행성 감기로 인한 코막힘, 콧물 등을 치료한다고도 하고요. 급성 편도염으로 목이 심하게 붓거나 아플 때 도라지와 함께 약으로 썼을 때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도염이라든지 중이염처럼 계속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염증 질환에도 매우 매우 좋고요. 항균 작용과 고름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성 피부염을 치료하고 습진, 부종, 여드름, 피부 궤양 등등 좀 이런 종류의 피부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한 뇌졸중, 관절염이나 신경통으로 인한 허리 및 하지 통증, 운동장애, 절임 현상에 매우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피부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빛을 매우 좋게 하고 기미, 잡티, 흉터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백지 가루로 강력한 미백팩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은 진짜 얼굴에 모든, 네, 이렇게 뾰루지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미백팩으로는 효과가 없고요.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농을 빼는 이런 재료로 해야지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벌레에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백지 가루는 개봉을 하시면 무조건 냉동 보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백지 가루를 한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검버섯과 기미에 매우 매우 효과가 좋은 요 고삼 가루도 반 스푼 넣어줄 건데요. 결국 기미나 잡티, 검버섯 같은 것도 변병성, 즉 정상 피부가 아닌 거거든요. 미백 플러스 항염, 요런 게 네, 기미 관리, 검버섯 관리에도 좋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요 고삼 가루도 이렇게 반 스푼. 고삼 가루는 굉장히 쓴맛이 나고요. 요 백지 가루는 굉장히 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조금 참으시고 하시면 효과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흔적 오일이라고 하죠. 타만 오일을 한 스포이드 넣어줄 건데요. 분명 100% 저는 이런 뾰루지가 다 침착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전좀 방지하려고 합니다. 쪼로록 한 스포이드, 보습을 위해서 꿀도 한 돌래, 즉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점도는 네, 유제품으로 맞춰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죠. 락틱산이 있어서 천연으로 피부의 각질을 순하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반 스푼 정도만 쪼로록 네,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짠, 요 정도. 아주 아주 잘 됐습니다. 여기에 신의 한 수, 짜란! 바로 천연 사과 식초를 딱 한두 방울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화농성 뾰루지도 사실은 박테리아, 세균이 만나서 화농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세균을 위해서 식초를 조금만 넣어볼 건데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지금 내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식초
식초는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방울 톡톡톡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저어서 발라볼게요. 굉장히 요 팩은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들깨팩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사실 들깨팩은 미백도 미백인데 오메가3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탄력에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팩은 완전 미백용. 미백과 좀 염증, 어떤 피부에 열을 빼는 거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미 부분은 좀 두둑하게. 팩을 하는 순간은 굉장히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너무 좋습니다. 염증이 있는 이런 뾰루지가 있는 부위는 네, 도톰하게 발라주시면 좋겠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씻고 제가 얼마나 이 피부가 더 환해지고 뾰루지가 진정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네! 와! 씻고 왔는데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보들보들하고 저는 요새 이렇게 환절기라서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타월 드라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패팅으로 살살살 자연으로 말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말리시고 나서 이제 크림을 바르시면 좋습니다. 화농성 뾰루지가 조금 꾸덕꾸덕 고삼에다가 백지에다가 이게 굉장히 강한 항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심했던 그 뾰루지가 꾸덕꾸덕 약간 좀 이렇게 숨이 죽는달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매우 촉촉하고 피부가 진짜 많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네, 좀 강력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강력한 백지 가루로 뽀얀 피부 관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이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항염과 미백이 은근히 이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고삼 가루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찾아낸 이 백지 가루도 그렇고요. 그래서 냄새는 조금 있지만 이 백지 가루와 고삼 가루를 잘 활용하셔서 피부 미백이라든지 검버섯이라든지 기미 그리고 이렇게 잠재적인 뾰루지가 다 얼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미리미리 제거하면은 사실 이런 화농성 염증은 일단 생기고 나면 무조건 침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천연팩을 해주는 게 사실 가성비 가장 좋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